오늘은 이 전자칠판을 가지고 하는 이제 새로운 교실 형태. 저는 지금 이 칠판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동안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칠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프로젝터로 하거나 칠판을 하는데, 이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는 그 전자칠판입니다. 전자칠판.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할 경우에 이제 그 칠판 형태가 어떻게 돼가느냐. 여기서 만약 이런 곳에 이렇게 칠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일반 수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일반 수업을 하게 될 때에 그 온라인 상에서는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선생님의 칠판 수업 여기다가 이제 뭐 우리는 칠판하는 거죠. 뭐 4x 더하기 2y는 뭐 7z다. 이런 식의 프린팅을 하는 것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지금 칠판의 문제는 이렇게 카메라 찍으면 깨끗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뿌옇게 되는 거죠. 뿌옇게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장면이 너무 오래 가도 또 지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장면이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이게 좀 이제 넓은 데에서 선생님이 이제 움직이실 때도 이렇게 뭐 이제 장면이 이렇게 되게끔도 하고, 또 가까이 가서 칠판을 수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이 나가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자교탁을 사용하는 경우, 즉 전자교탁을 쓸 때는 보통 프로젝터가 이렇게 나가죠. 이 프로젝터가 나가서 수업을 할 경우에는 이 전자교탁에 저희가 특수한 장비, 아이스튜디오를 넣었는데, 이 하이브리드 교실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죠. 이쪽에 온라인 학생이 나오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나가게 돼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수업을 해나가거나, 또 여기는 이제 전자칠판, 지금 제가 하듯이 전자칠판을 할 경우에도, 나가게 하는 방식을 해서 우리가 수업 방식을 이제 바꾸자. 온라인도 교실에 온 학생 이상으로 볼수 있게끔 만들자 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개발한 이 아이스튜디오 전자칠판, 아이스튜디오 이 전자교탁 방식에 의한 소위 하이브리드 교실, 교실에 수업을 하고 온라인에 수업이 같이 되는 이런 형태로 수업이 되는 그러한 방식, 줌이나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자동으로 변환되게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전자칠판이나 전자 프로젝트 아이보드라고 이제 이름을 적어봤는데, 여기다는 이제 전자교탁이 있어서 여기다 쓰게 되면 여기 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때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되거나, 또 여기 전자교탁, 이 교탁 안에 다 넣어서 이 프로젝터로 이제 아무 프로젝터 연결하면은 그 전자교탁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온라인 수업이 되는 건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옆에 비대면 학생들 교실이 나오고, 여기도 출력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나가서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온라인 생이 보고 있는가를 알수 있게끔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됩니다. 먼저 이저 하이브리드 교실, 전자칠판형이죠. 전자칠판형은 이제 이쪽에 선생님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제가 지금 하듯이 전자칠판이 여기 있는데, 이 전자칠판으로 여기 나올 때 옆에는 뭐 옆이든 앞이든 뒤에 소위 그줌 학생들이 보이게 되고,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봤다 칠판 봤다 하는 거죠. 물론 여기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방식이 돼서 이 교실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 강의와 학생이 옆에 있게 되는, 선생님 보면서 하는 거죠. 줌으로 들어온 학생도 보고 이렇게 가는 수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치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모드. 지금 제가 하는 거죠. 그냥 선생님이 그냥 혼자서 하시면 되게 하는 셀프 모드인데, 이거는 자동 모드입니다. 전부 그냥 선생님이 강의하고 할때 자동 스위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스위칭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몰입감이 있게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자동 모드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이제 실시간 보조 운영자 모드가 있습니다. 보조 운영자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보조자가 앉아가지고 선생님 강의하는 걸 약간씩 눌러주는 거죠. 뭐 작동을 하거나 컨텐츠를 복잡하게 바꾸거나 이제 단순한 그 파워포인트만이 아니라 다른 걸 보이거나 할 때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조자가 도와준다. 여기 보조자가 앉아서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조자가 있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더할 수가 있게 되죠. 또그 보조자는 이제 줌에, 이런 데 줌에 나오는 아니 이제 원격지 발표자나 화면 쉐어링 이런 것들도 더 제어할 수 있으니까 좀더 이제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셀프가 될 때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교실에 수업을 하는 거죠. 교실에서 수업을 할때 온라인 이게 다 되니까 저는 이것을 강의 장치로 쓰면 된다. 실시간 강의가 된다. 그러니까 비대면 대면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강의다. 왜 최초가 되느냐면 이 방식 보는 화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것이 어떤 방식보다도 더 멋지게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스튜디오들을 뭐 무한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느낌이 훨씬 더 좋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교실, 이렇게 하는 교실을 그 메타, 여러 가지란 뜻이죠. 메타 교실이라는 거로 그 트레이드마크 상표 등록도 해서 이제 그 강의, 하이브리드 강의를 할때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아이스튜디오는 그동안에 이제 이런 방식, 그러니까 장비를 가져가서 작동자가 크로마키로 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방송 장비였었는데, 이 서버하고 이 이동식 서버, 이두 가지가 주로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자 교탁하고 또 이런 스탠드, 이 방송국을 아예 스탠드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 되게 하는 거를 이제 네 가지 기본형을 가져가고, 이번에 전자 칠판도 만들고 전자 교탁도 만들어서 바야흐로 교실이 이제 스튜디오가 아니라 교실에서 하는 것, 교실과 스튜디오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것, 이런 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판에 그동안 200년간 사용되어진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다림의 기술을 통해서 교실의 개념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메타 교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여기까지 첫 이제 강의를 했는데, 좀더 멋지게 내일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